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 TV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경상도 말로 반갑습니다.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구세에 대한 정의. 구세에 대한 정의. 뭐 성불 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나는 풀어서 답을 얻는다죠. 답을 찾아가는 거. 어떻게 보면 내가 모르는 조상의 업을 닦아서 그분들이 그동안에 전생에 못했던 거를 대접을 하면서 또 나도 그분들의 자손이 대접을 해주니까 받은 만큼 또 받아주겠죠. 또 구순 또 어떻게 보면 좋아, 좋다. 또 제사. 우리 제사 크게 지내잖아. 제사. 나는 구시라는 의미를 우리가 조상들에 대한 제사라고 생각을 해. 제사가 뭐야? 그냥 우리는 가정에서 그냥 초 두 자리 양쪽에 끼고 향 피우고 음식 차려서 좋아요. 생전에 사라졌던 음식. 근데 단지 구시라는 거는 옷을 준비하고 또 우리 무녀들 몸으로 실려서 답을 주는 거고 진리를 찾아가는 것도 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. 만약에 제자의 길을 안 오셨더라면 만약에? 아... 그 질문 진짜 좀 가슴에 와 닿는 질문인데요. 제가 가끔 요즘 조용한 시간대에 한 번씩 나를 돌아볼 때에 그 생각을 정말 한 번씩 해요. 어린 나이에 혼자 돼서 아들 둘을 키우고 살면서 그 시절에 만났던 친구들 아 예전처럼 술이나 먹고 음주 가무나 하고 또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으니까 뭐 기술이 있겠나 직장 생활을 했겠나 그냥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지 않을까. 나는 정말 이 무당으로서의 이 길을 정말 잘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. 아 안 그러면 그 친구들하고 지금도 그 테두리 안에서 술이나 먹고 더 나아가지도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그 생활을 하고 있겠지라고 내가 한 번씩 생각을 해요. 근데 지금 현재 보면 그때 알던 애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활하는 애들이 있어. 뭐 남자 만나자 하면 남자나 만나고 남자한테 용돈이나 얻어 쓰고 뭐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잖아. 나 또한 그 무리에서 지금까지 있었다면 무당이 안 됐더라면 그러고 살지 있지 않을까. 지금 현재 삶은 이제 제자로서 살고 계신 거잖아요. 무당의 삶이란? 나는 무당은 나의 전부. 네. 내 모든 거.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 만족하고 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무당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사는 삶의 부러움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는 잠시 잠깐. 근데 그게 다 부질없다는 생각을 자주 하죠. 다 부질없는 거 재미가 없을 것 같아. 맨 그 생활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 같아. 근데 무당은 힘든 것도 많지만 또 내가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고 구슬을 하고 또 없는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주고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고 했을 때 보람을 느낄 때 무엇보다도 지금은 좋아요.
근데 나는 올마이티브이, 나는 무당도 사람이다. 아, 이거 너무 좋아. 무당도 사람이다. 맞거든. 정말 맞거든.